채권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요,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미 채권금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분위기를 알거든요. 사실 뭐 피부미용 의료기기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크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좋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하지만 후발주자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번 주 초반 뉴욕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파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이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경제에 대한 신망을 높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세계 증시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 국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뭐 그 경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이런 뭐 소문도 있고 한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런 배경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현지 시간으로 8일 20일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4%였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10월에 기록했던 14년 만에 최고치였죠. 4.2%에 근접한 수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747% 정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뭐 막대한 말 그대로 채권을 사실 푼다고 하니까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채 가격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예상치로 어떤 민간 고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국 경제가 참 부러운데 뭐 우려를 떨쳐냈죠. 사실 침체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침체를 어느 정도 완만하게 그러니까 완만하게 가면서 미국 경제를 지금 살리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좀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민간 고용이 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같은 얘기인데 미국 경제가 이제 호조세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높이게 되고, 좀 안전 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미국 장기물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매수세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베어 스티퍼닝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장기물이 뭐 장기 금리가 단기물보다 금리보다 더 높게 오르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장기물 중심으로 이제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상한선 변화 한마디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제는 뭐 일본 같은 경우가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선을 0.5%에서 1%로 높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통화정책을 변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팔고요. 일본 국채를 사기 시작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시장에서. 사실 그러진 않았습니다. 팩트는 이제는 일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아니었거든요. 미국 국채의 매도가 나왔을 때 시간대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상은 아니더라도 우려가 이제는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심리적 영향들이 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채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제 부동산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울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런 저축과 연금은 이제 호재죠. 사실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뭐 채권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실물 경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국채 발행 물량이 굉장히 늘어서 시장에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 밤에 3년물 420억 달러 경매가 네. 있었죠. 다행히 생각보다는 쉽게 소화가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여파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니까 우리나라 대출 금리도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대체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네. 뭐 미국 국채 금리 오르면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한 4.2%에 과거에 올랐을 때
그날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3년물 국채금리도 덩달아서 올랐었고요. 또한 10년물 국채금리도 우리나라도 올랐었죠. 반면에 또 미국 국채금리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채권금리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제는 은행에 있는 뭐 은행채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뭐 예금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겠죠. 이게 국채금리 상승은요,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뭐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뭐 말 그대로 채권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예금금리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코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금리를 이제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피스가 높아지게 되고, 코피스 당연히 또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담대 변동금리에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출금리가 이제 덩달아서 높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금리가 높아진다, 채권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일단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우울하다. 실제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은요, 올랐어요. 지금 대출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6월에 그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가 연 한 5.17%로 나왔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또 한 가지 5대 시중은행의 이제 변동금리 가봤더니 지금 상단이 6.937%거든요. 거의 7%에 육박했어요. 대출금리 떨어진대 라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좋아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이미 채권금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분위기를 알거든요.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대출금리, 특히 주담대 대출금리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도 이제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0일 사실은 뭐 투자자라든지 시장 참여자 아니면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금융시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해야 할 지표 하나가 발표되죠. 미국 시간으로 10일 발표되는 7월 물가 지수일 텐데도 CPI가 이제 발표가 되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너무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현재 시간으로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CPI 지수 나오고요. 그 다음날 또 11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6월에 CPI 지수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보다 3% 올랐었고요. 근원 CPI가 한 4.8%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물가가 발표될 때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3.3% CPI 지수가 오를 거다. 물가 상승률이 나올 거다 보고 있고, 근원 물가 지수는 이제 4.8% 올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6월 달보다는 소폭 이제 상승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긴축의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점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추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 추세,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7월 고용 추세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사실 고용 지표를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금리를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높이면서 경기 위축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는 고용이 탄탄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부러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는 동결 아니면은 연내 금리 인하는 좀 희박해졌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초에 이제는 금리 인하 한번 단행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최근에 7월 회의에서 자기는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는 긴축 종료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있죠. 당연히 연준 위원 중에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인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금리에 매우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한쪽에서는 매파, 한쪽에서는 비둘기 이런 식으로 약간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지표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망치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전망치를 좀 하회함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이제 미치는 영향은 맞습니다. 아주 천차만별일 텐데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네. 일단 만약에 7월에 CPI 지수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물가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뭐 국채 금리는 다시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종료,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 심리는 좀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관망세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8월 지표를 보고 나서 9월 FOMC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지표가 그렇게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어도 뭐 추세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그래서 8월 지표까지 확인하고 움직일 것 같아서 저는 뭐 관망세가 계속 보여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함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K99 상온 초전도체, 과학계뿐만 아니라 주식장도 연일 소란스러운데요. 말도 많고 참 많습니다. 뭐 과학계에서는 일단 회의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가 연일 폭등과 폭락을 오가면서 투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테마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증시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네, 일단 뭐 지난주 가장 문제시됐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용평가사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도 좋지 않았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이 주도 업종들도 굉장히 또 조정의 폭이 깊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외국인의 선물의 매도세가 조금은 멈춰주는 모습, 다시금 지수의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킹을 잡아주는 모습을 좀 보이곤 있는데 일단 완전하게 완벽하게 잡혔다라고 하기에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직 원달러 환율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줄까에 대한 의구심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또 큰 장점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뭐 꿈의 물질이라고 일부에선 얘기를 하는데 초전도체와 상온 초전도체 대체 이게 뭐죠? 일단은 네.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네. 전류가 흘러갈 때 이제 저항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전력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이로 인한 금액 손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감에 있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력 손실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쪽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형 AI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버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서버가 많으면 그만큼 발열량도 큰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콤팩트하고 굉장히 이제 이 임팩트하게 제품들을 개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학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주식시장 관점으로 보면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주도 업종이 좀 쉬어갔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도 업종들이 쉬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뉴스 한 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쁜 뉴스 한 줄에 지금 뭐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지금 흐름이 테마주로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K99에 대한 얘기는 뭐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어쨌든 뭐 투자의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언급해 주신 로봇 관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약간 보이는데 네. 로봇 관련주 전반적인 흐름과 대응 전략을 갖다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단 로봇주는 네네. 올해 상반기에 대세 주도주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같이 올라왔었고 일단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선별적인 그리고 기업별로 기간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티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왔었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티 로보틱스가 현재 구간에서 대장의 역할을 잘 시켜주고 그러니까 주도 역할의 1번 주자로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 2등주, 3등주 격인 이 로봇주들도 연달아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일단 로봇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여주는 주가 퍼포먼스 대비 아직까지는 실적이 조금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로봇 산업한다 그래서 처음에 주도 업종이 탄생할 때는 우리도 로봇 산업해요, 저기도 로봇 산업해요, 그런 뉴스 하나만 있으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확실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뭔가 성과를 보여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렇죠. 중요한 게 쇼미더 머니죠. 그렇죠. 일단 실적을 네.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뭐 지난주 두산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형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네. 제가 지난주에 두산 이야기를 드렸을 때 시세가 좀 나고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렸고 그 기다리자라고 하는 가격대에 이제 한번 기회를 줬다가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렇죠? 네.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밥캣과 같은 계열사들이 올해 호실적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지 이 소재 관련해서 누적 수주액이 5천억이 넘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루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룹주, 그다음 LS 그룹주, 그 다음 또 그룹주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두산도 충분히 관련 기업으로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장에서 한번 크게 관심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감 지금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로봇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반기 굉장히 큰 IPO 대업,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두산이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로봇 관련주의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두산의 주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두산의 주가 위치를 보면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변동성에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서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기회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목해보면 좋을 관심 종목 몇 개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제약바이오 네. 이야기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신테카바이오는 제약 플러스 AI 기술을 접목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료 플러스 AI라고 해서 진단 쪽이 한 번 더 큰 시세를 좀 받았었잖아요. 예. 뭐 진단 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루니, 그렇죠. 뷰노, 예. JLK 예. 이쪽이 먼저 성과를 좀 보이다 보니까 주가의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약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지금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신테카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AI 신약 플랫폼 어떤 부분에서 장점인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AI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절반으로 획기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 후보 물질군을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보다 AI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약 만 배의 더 빠른 효율성을 가지고 이 후보 물질군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신테카바이오가 가장 지금 완성도 높은 AI 플랫폼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액티브 펀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그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 신테카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 지금 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장주들 뭐
이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좋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하지만 후발주자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은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판매 가격을 30에서 40% 내려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전략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 제품 많이 팔 때 이 기업은 판가가 낮으니 마진율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판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기계를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서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모품 매출의 90%가 마진율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의 침투율을 높인 하이로닉 같은 경우 소모품 매출로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또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AI에서는 시테카바이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하이로닉이 조금은 늦었지만 다크호스로 또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올해 8월 달은 기존의 주도업종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또 즐겁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활용하셔서 8월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